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연일 외국계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을 개인이 그래도 받아줬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5, 6일 동안 개인이 많이 사줬어요, 코스피에서. 다 던졌어요, 오늘. 다는 아니지만 많이 던졌어요. 그러면서 지수 마이너스 0.87로 빠졌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러스 1331억 매수 들어왔거든요. 이거 물타기 확실합니다. 그죠? 지수가 그렇게 빠지고 하는데 코스닥, 저는 접근금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폭락 나왔습니다. 4.38%. 그 의견만 제대로 받아들이고 며칠 전부터, 최근 며칠 전부터 내지는 전일에 적당히 청산할 거 청산했으면 오늘 폭탄 안 맞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825억 매도, 코스닥에서 627억 매도. 자, 기관은 거래소에서 2330억을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해보려 했으나 결국은 밀렸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기관은 같이 던졌어요. 737억. 선물을 3227계약을 사주고 기간이 454계약을 선물을 사줬으나 지수 방어에 실패했고요. 자, 콜옵션이 개인이 줄이다가 다시 28억 규모로 다시 늘렸어요. 자, 내일까지도 하락 열려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수 하방 지속 열려있어요.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이 콜옵션 30억 샀으니까 못 가죠, 지수. 그런 거 다 맞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이 코스닥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어요. 못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보이십니까? 자, 오늘은 손 좀 들었어요, 코스피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코스닥 오늘도 사고 있어요. 하루 이틀 3, 4, 5, 6. 야, 내일 또 빠집니다. 말씀드립니다. 또 빠져요. 선물을 외국인이 잡아주는 게 폭락을 막는 정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폭락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죠? 자, 붙들어 놨다가 어느 순간 같이 때리면 끝납니다. 자, 위험 고지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개인이 콜옵션 자꾸 삽니다. 이러면 못 가요. 자, 프로그램도 코스피. 자, 마이너스권으로 쭉 있다가 겨우 보합권으로 땡겼고요. 코스닥은 자, 마이너스 한 100억대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자, IT 오늘 특히 하이닉스 7% 하락입니다. 7%. 장 초반에 하이닉스 어때요? 저는 안 좋아 보이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복많은 김여사님한테 7% 빠졌어요. IT 전멸시키고요. 코스닥 IT 전멸, 반도체 전멸, 조선주 낙폭 좀 큰 거 이거 겨우 붙들어 놨고요. 건설도 빠졌고요. 철강 낙폭 좀 큰 거 이 두 개 붙들어 놓고 자동차는 그래도 좀 며칠째 붙들어 놓네요. 비교적 약세이던 종목, 보험주, 내수주, 마이너 리그레스 밑에는 이거 잠깐 붙들어 놓고 위에 패대기를 쳤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비롯한 바이오주 엄청나게 빠졌죠. 셀트리온 결국은 손절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손절했다고 말씀드리고, 자, 위에서 매수한 거, 자, 짧게 던진 분은 여기서 던져서 손실폭 별로 없었고 추가 매수 들어가자 했습니다. 전략이 원래 그렇으니까요. 그죠? 여기서 짧게 던질 수도 있고 짧게 안 던졌으면, 직장인들 짧게 못 던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서 깨지면 반등하면 손실폭 줄이는 거고요. 깨지면 손절. 그래서 반등 넣어다 말았기 때문에 다 손절했습니다. 짧게 깨진 분은 얼마 안 깨졌는데
크게 깨진 분은 한5% 가까이 깨졌어요. 4%에서 5%. 자, 그래서 그런 앞부분에서 이게 쭉 먹은 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는 실패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15% 빠졌습니까? 20% 빠졌습니까? 손절 4% 수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아쉬운 거는,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해서 닥터 K가 분명히 바이오주 코스닥 위주 아닙니까? 그죠? 폭락 논다. 분명히 어저께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대응을 안 하셨다면 폭락 그대로 온몸을 다 받아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장기 아무리 가격 좋게 잡았다더라도 매도 시그널 넣은 거 무시하지 말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주식시장 마감하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